네, 안녕하세요. 오이점입니다. 오늘은 캐논 헤드 리셋 서비스 툴로 해제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캐논 제품 이쪽 보면은 전원 버튼하고 알람 램프가 번갈아가서 깜빡거리면은 저기 헤드가 다 꽉 차서 그런 거니까 프로그램으로 풀어주면 돼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PC에서 먼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PC로 와가지고 속성에서 노즐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. 인쇄를 눌렀을 때 지원 코드 5B00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 폐 잉크가 꽉 찬 거예요. 네, 이렇게 5B00 뜨면은 그게 5B00이 헤드 리셋입니다.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 서비스 모드로 진입을 해야 돼요. 들어가는 방법은 전원을 먼저 꺼주세요. 네, 꺼진 상태에서 다시 이쪽에서 이제 이 전원 버튼하고 중지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. 누른 상태에서 중지 버튼만 5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고 떼줍니다. 전원만 깜빡거리면 지금 서비스 모드가 준비된 거예요.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만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이제 그 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다가 멈춥니다. 이게 멈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할 거예요. 리셋을. 네, PC로 와서 설정 이제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. 보안이 이 파일을 바이러스로 인식해가지고 파일이 삭제가 돼요. 프로그램이. 그 전에 특정 관리 들어가서 실시간 보호를 표준과 끔으로 해놓으세요. 이것도 있고 뭐 알약이나 V3 등등 기타 다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있으면 그런 것도 꼭 지우고 압축을 푸세요. 그래야지 삭제가 안 됩니다. 네, 그 서비스 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세요. 그만 하드웨어 아이디가 있어요. 그럼 여기 지금 사용자 PC의 이제 번호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놓고 메모장에다가 그리고 네임은 소문자 ST 입력을 해놓고 이걸 키 발급받는 곳으로 보내주세요. 보내주면은 그 인증하는 곳에서 하드웨어 아이디하고 네임 입력한 다음에 키 번호를 발행할 거예요. 발행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가 오면은 이 번호를 복사를 합니다. 이게 인증 키예요. 복사해 놓고 메모장에다가 이제 복사해 놓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그 프로그램 키 코너에다가 입력하세요. 네, 그 다음에 입력 다 됐으면은 이렇게 이제 키 번호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. 이 번호는. 그래서 키 알파벳으로 키라고 써 있는 곳에다가 복사를 해놨으니까
다 이제 3개 다 입력돼 있으면 이걸 누를게요. 레지스터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. 예, 여기서 이제 리셋을 하면 돼요. 이게 서비스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잉크 업서버 카운터 그 메인에 두고 셋을 눌러주세요. 네, 그러면은 펑션 워스 피니시 끝난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이제 기기로 가서 전원을 껐다 켜야 돼요. 예, 다 됐으면은 이제 전원을 꺼줍니다. 전원은 이제 꺼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렸다가 그리고 다시 켜주면은 불이 안 뜨면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갑니다. 네, 먼저 쓰면 종이 넣어가지고 출력 테스트 해볼게요. PC로 가서 드라이버 이제 찾고선 여기서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유지 관리 가서 노즐 점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리셋이 잘 됐으면은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기기에서 출력이 이제 될 겁니다. 완료가 되면은 작동 안 하던 기기가 이제 작동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되게 잘 나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